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보사노바인 F 레슨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F코드로 진행을 했고요. 키는 뭐 나중에 다 다르게 연습하셔도 되는데 일단 F코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. 보사노바 리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가장 편안하게 많이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리듬인데요. 사실은 보사노바를 연주하는 경우는 일단 가요나 뭐 교회에서 CCM 이런 데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재즈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좀 또 편안하게 또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에는 또 보사노바가 가볍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 보사노바 리듬 같은 경우에는 8분 음표 중심으로 루트와 오도를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. 그것이 이제 뭐 쉼표가 어디 나오느냐, 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드와 코드 사이에 그 진행을 할 때 가장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어프로치. 그래서 경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. 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오도, 오도권으로 근음에서 오도음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. 그러면은 오도는 완전 오도기 때문에 완전 오도란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부딪히는 게 없고 편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. 보사노바 리듬의 그런 그 어떤 베이스 라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듬 원 자체의 그 그루브를 신경 쓰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인 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또 파트별 라인 팁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음악 형식에 맞춰서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쭉 모범 연주를 들으시면서 연주를 해보시면 보사노바 리듬의 어떤 그런 뉘앙스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